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귀여운 뚜루루 뚜루 아기 상어. 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의제이로 시간 찾아왔습니다. 의제이로 제가 왜 또 이런 꼴로 찾아왔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플레이할 헬멧 바로 상어 투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짜 상어가 됐다는 마인드로 플레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어 옷까지 준비했어요. 오늘은 내가 진짜 상어가 된 거야. 바로 해적맵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상어 투구의 무기 구성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랑 해머 그리고 도끼, 새로 추가된 무기는 나팔총으로 한 개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무기 구성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근거리 무기가 해머가 껴 있어가지고 이거 조금 애매해. 상어투구는 풀프와 마찬가지로 이거 플레이를 끼면은 닻으로 바뀌네요. 상어투구는 플레이를 끼고 달려야 조금 멋있겠네. 어이 쓰라바리야. 아, 이렇게 상어 옷을 입고 플레이를 하니까 제가 진짜 상어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오크놈들 싹 다 잡아먹어 주겠어. 와우 와우 그렇지. 왕왕왕왕 버스터 그냥 때려버려. 빠바바바바바 뚜가 패 빵빵빵빵빵. 좋아, 가볍게 100점 왔어요. 야, 확실히 근데 해적맵이 돈은 진짜 잘 벌린다. 호잇 호잇. 오케이, 첫 판부터 플레이리 레벨이 조금 많이 올라가네요. 근거리 무기 돼서 플레이리 굉장히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어이 썰어버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상어 모드까지 켰기 때문에 솔직히 상어 투구 그 자체거든요. 제가 벌써 플레이 5레벨이네. 점점 묵직해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헐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썰어버려. 오호. 자, 200점까지는 일단 가볍게 왔습니다. 야, 이거 플레이 10레벨 되면 다치 얼마나 커지는 거지? 플레이 6레벨 상어 투구 필살기 뚝배기 브레이커가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이걸로 바로 우리 오크들 날려버리겠습니다. 아니 상어야, 우리 좀 동족끼리인데 그래도 좀 프리패스 어떻게 안 되겠니? 아니 꼭 이렇게 같은 식구끼리 잡아 먹어야겠어? 아 뭐 일단은 얄짤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좋아, 도끼 필요 없어요. 무조건 플레이로 간다. 와와와와와, 잊을만하면 또 우리 펫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죠. 호잇 일단 좀 떨궈봐. 빵빵빵빵 그렇지. 샥샥샥. 오! 와, 오크가 저거 폭탄 건드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얼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뭐야! 아! 보스 뭔데? 아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와버리네. 날라, 날아올라! 아, 근데 이거 뭔가 제가 직접 상어가 되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기분이야. 제가 직접 의지 히어로 세상에서 달리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상어가 나고, 내가 곧 상어다. 가보자. 올롤롤롤롤. 너무하네 진짜. 아, 꼬챙이 같은 경우에는 소환수나 이런 걸로 잡고 가야겠어. 아니 기껏 플레이 지금 7레벨까지 만들었는데.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위험했다. 382점. 페이스 괜찮아요. 한번 지나가면서 달려. 하나 둘 셋. 진짜 몰라. 부활해.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 거의 이거 방금 더블 플레이 아니었어? 엄청난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저 지금 벌써 몇 번 부활했죠? 한 네 번 부활했나? 도끼로 한번 달립니다. 6레벨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하나 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상어 기운이 좀 떨어졌어. 이 상어 전용 부금으로 버프를 조금 받아야겠습니다. 백상아리 청상아리 난 무서워서 놀 때 가만히. 아, 좋았어. 뭔가 기운이 더 빨린 것 같은 건 기분 탓일 겁니다. 자, 상어전 바로 또 입성합니다. 호잇.
아 근데 얘가 무기가 조금 애매하긴 해. 진짜 이 피스톨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에서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총알이 너무 작아가지고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거 봐. 우와 야 방금 짜릿했다. 피스톨 봐봐요. 공격 범위가 너무 좁아가지고 거의 스나이핑 수준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단검보다 더 좁아. 대신에 데미지는 진짜 셀 것 같긴 합니다. 봐봐 3레벨 됐는데도 크기 변화가 별로 없어. 아이 살짝 위험했지만 괜찮았어요. 침착했어. 따라라라 좀 죽어라. 아 더럽게 안 죽네 진짜. 오 달려 달려 달려. 아 어우 저기서 왜 폭탄이 나와. 폭탄이 짜짜짜짜짜. 아유 그냥 저거 폭탄을 아그닥 아그 아그닥 씹어먹고 싶네요 그냥. 어 근데 이거 6레벨 찍히니까 조금 투포함 같이 생겼다 이제 크기가. 오 7레벨 피스톨 뻥뻥. 야 그전까지 뭔가 딱총 쓰는 기분이었는데 7레벨 되니까 투포함은 날리는데요 슬슬. 7레벨 되면 막 대포 쏘는 거 아니야? 좀 아플 거다 이거. 좀 많이 아플 거야. 피스톨이 레벨이 올라가니까 좀 쓸만하네.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리고 한 방 한 방 데미지가 세긴 세. 하이 하이 하이. 아 달려. 배살기 발동. 아! 아이 뭐야 왜 거기서 추락을 하는겨. 어이없네. 저 앞에 저거 좀 잡아줘. 와 타이밍 애매하게 떨어질 뻔했네 방금은. 잡아내고요. 야 500점 가겠다 이번 판은. 아 피스톨이 관통 속성이 있는 게 아닌가? 아! 아이고! 왜 이렇게 급해. 아유 진짜 보스 스킵. 아 스킵하려 했으나 실패. 500점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야 이거 해적맵 하면 진짜 왕관 살살 녹는다. 두 판밖에 안 했는데 벌써 왕관 100개 썼어. 아! 진짜. 자 이제 막판입니다. 기운 제대로 북돋아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면 이제 기력 충전 만땅이야.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번엔 진짜 최대한 안 죽고 고득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피스톨 어택. 아 진짜 피스톨 쓰기 너무 어려워. 도끼 어택 자식아. 쩌이 지나가지고요. 오! 아 폭탄 위치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딱 크라운 40개까지만 부활할게요. 요번엔 도끼가 5레벨이네? 띵띵띵띵띵띵 좀 죽으세요! 진짜 더럽게 안 죽네. 자 방금은 거리가 좀 애매했어요. 야 이번엔 도끼 마스터인가? 탁탁 따라라 따라라 한번 먹고 돌아가면서 두 번 데미지 넣고 하나 둘 펑 터뜨리고 지나가. 도끼 두 개 날리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은 도끼랑 플레이랑 같이 써주면 될 것 같거든요? 나이스! 나 상어 휴지 이렇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아. 떨어져. 자 보내고 지나가지고. 아 400점? 아까 몇 점까지 찍었죠? 500몇 점 찍었던 것 같은데. 딱 40개까지만. 아 진짜 집중 안 하냐. 오이 이리 와 자식들아. 얼러러러러러 쌍도끼의 위력이다 이게. 빵빵 날려버려. 짜이 또 깔끔하게 썰었고요. 500점 버스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제로 상어투구를 이렇게 상어복장을 입고 아주 제대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의지의 히어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